금방 갔다 올게요. 딱 한 시간. 엄마 깨기 전에 돌아올게요. 어떡하지? 엄마가 벌써 깼는데. 날 기다리고 있어. 금방 갔다 올게. 안 돼.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쉬렴. 아니, 가야겠어. 강우야.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? 엄마, 이건 엄마가 아픈 거하고는 다른 문제야! 이번이 벌써 7번째 수술이야! 아직 졸업도 안 한 널 경영에 참여시키면서까지 내가 죽기 전에 널 위해 가장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난 내 한평생을 바쳤어!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세상에 많지만 엄만 단 하나란다? 엄마, 나 엄마랑 월화 중에 선택하고 싶지 않아. 두 사람 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. 두 사람 다라고 했니? 상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. 왜 왔어? 내일이면 어차피 학교에서 보는데. 세상에 하나뿐인 내 선물 받으러 왔지. 나 깜빡하고 안 가주나. 보고 싶었어. 나한테 있어서 진짜 선물은 뭐야? 네 이름처럼 예쁜 다리야.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밝혀줘서 고마워. 우리 함께하자. 영원히. 너한테 없는 건 내가 다 채울게. 난 너만 있으면 돼. 평생 한 번뿐인 프로포즈니까 다들 절대 실수하면 안 돼. 알았지? 오케이. 네! 강 오빠 오늘 진짜 프린스네! 아 근데 5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워낙 왜 이렇게 늦지? 단원이 꺼져 있어. 빈소리
워라, 전화기가 꺼져 있어.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누구야? 야, 이 새끼야! 아, 지금 어디 막는 거야! 아, 진짜! 아. 워라가 죽었어. 야, 이 새끼야.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나 그게 무슨 말이야? 워라 엄마한테 저 연락이 왔어. 경찰에선 우리 워라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. 우리 워라가 입었던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.
이번엔 서양학과에 새로 편입한 진주애라고 합니다. 뭐래?